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스타라이트 스위트의 조기 완성.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. 이번에는 확실해. 리나님의 뒤를 이을 뮤즈 틀림없어. 리나님의 인공지능 매니저였던 이 몸의 뛰어난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? 실망이야. 마지막 예선이 겨우 학교라니 안 지겨워? 얘들아 안녕? 기다리고 있었어. 네, 안녕하세요. 샤이닝스타에서 핸들 역할을 맡고 있는 상우 김세희입니다.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핸들은 그 나라의 매직 에이전트에 들어있는 AI예요. 나라를 이제 뮤즈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항상 실수를 하죠. 그치만 미워할 수 없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입니다. 핸들이 항상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말을 시작하거든요.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핸들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귀여운 모습이 핸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 AI인 저로서는 당연히 나라가 있는 멜로디인데요.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퍼플킨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좀 아이돌 같지 않고 좀 멋있는 느낌이 나잖아요. 그래서 다른 걸그룹이랑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걸크러쉬? 요즘 이런 말 유행하나요? 그런 걸그룹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서 저는 퍼플킨이 제일 좋습니다. 네. 핸들이 엄청 귀엽잖아요. 캐릭터기도 하고. 그래서 항상 깜찍 발랄하게 이렇게 업된 톤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귀여워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도 되게 즐거워지더라고요. 네.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직 에이전트계의 뮤즈라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 핸들이라고 해. 과연 핸들은 나라를 최고의 아이돌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나라가 있는 멜로디는 뮤즈가 될 수 있을까요? 저와 함께 샤이닝스타를 응원해주세요. 샤이닝스타 파이팅!